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구건조증 자가진단 테스트! 안구건조증에 의심되는 분들 영상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충혈이 되어 있다. 눈이 뻑뻑하고 충혈. 진짜요? 맞습니다. 접니다. 두 번째, 매연이 심하고 건조한 곳에 가면 안구가 화끈거린다. 그렇진 않아요. 그래요? 세 번째, 눈곱이 자주 끼고 눈이 자주 피곤하다. 해당됩니다. 네 번째, 눈꺼풀에 염증이 생긴다. 그렇진 않아요. 다섯 번째, 실내 형광등 그리고 햇빛에 눈을 뜨기가 힘들다. 아직까진 괜찮아요. 여섯 번째, 렌즈 착용이 어렵다. 태어나서 한 번도 렌즈를 껴본 적이 없어서 이건 패스. 일곱 번째, 바람이 눈에 들어오면 눈이 시리다. 시려운 것 같진 않네요, 아직까지. 저 그래요. 그러니까 시리다라는 게 이렇게 바람이 오면은 막 눈물이 막 나요. 눈을 이렇게 잘 못 떠요. 여덟 번째,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듯 불편하다. 맞습니다. 진짜요? 굉장히 뻑뻑하고 아파요. 큰일이네요. 아홉 번째,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진다. 아니네요. 열 번째, 눈이 쉽게 충혈되고 피로하다. 맞습니다. 열한 번째, 결막염이 자주 생긴다. 아니네요. 다행히도. 열두 번째, 책이나 컴퓨터, 스마트폰 등을 보기 힘들다. 단시간에는 좀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그쵸, 그거는 힘들죠. 열세 번째, 최근에 시력 감소와 통증이 동반된다. 그렇진 않네요. 다행이네요. 열네 번째, 통증이 있고 시야가 뿌옇다. 그렇진 않네요, 저는. 위 항목 중에 4개 이하이면 의심 단계이고 5개 이상이면 중증 단계라고 합니다. 중증 단계시네요. 그렇죠. 저는 총 5개를 접었으니까. 안과를 가보셨나요? 안과는 뭐 자주 갔죠. 요즘에도 가고 있고. 이 밖에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눈싸움 있잖아요. 네. 눈 감으면 안 되는. 5초 이하로 하시면 안구건조증이 심한 단계라고 합니다. 그리고 10초 이하면 안구건조증이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하고요. 15초 이상이면은 양호한 단계라고 합니다. 영상 끝나면 눈싸움을 한번 해봐야겠네요. 그러게요. 근데 5초 이상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행히도.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안구건조증의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총 15가지의 예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시청해주세요. 저도 꼭 시청하고 기억해야겠네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